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주의 동쪽 성산포에서 배로 10분이면 닿는 우도. 1700여 명이 사는 작은 섬이지만 한 해 200만 명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지는 천혜의 경승지 우도. 이 섬마을에도 고향을 떠난 제일 제주인들의 애틋한 마음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물이 귀했던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마련해주고 마을 발전과 배움의 등불을 밝혀주었던 우도 출신 제일 제주인들. 항일 해녀의 숭고한 정신이 남아있는 우도에서 공덕비에 담긴 따뜻한 고향 사랑을 만나봅니다. 예부터 섬 사람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물이었습니다. 화산섬인 우도 역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물이 귀했는데요. 그래서 물통을 파고 빗물을 받아 이용했습니다. 양방통으로 불리는 이 연못은 우도 출신 제일 제주인의 운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뭄이 왔다면 아주 큰 섬에 가서 자기 이제 돛담배 타가지고 물을 실어다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참 물 사정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하고 이 하우목동이란 이 정찬업씨가 예 와서 그 땅 사고 물통을 판 거는 아주 물이 귀한 동네입니다. 양방통 바로 옆에 홀로 서 있는 비석 하나가 눈에 띕니다. 거금을 희사해 못을 파 마을의 식수난을 해결해 준 제일 제주인 정찬읍 선생의 공덕비입니다. 정찬읍 씨 공덕비. 거금, 희사, 갈민, 구제, 영세, 불마. 우도에서는 마을마다 물통을 팠었지만 하우목동 사람들은 늘 물이 모자라 다른 동네에서 가져다 마셨다고 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정찬읍 선생을 중심으로 제일 제주인들이 기금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물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그 물 때문에 굉장히 그 곤란을 받는다 해 가지고 일본 교포 그 사이에 그 이제 전달이 돼 가지고 이 정찬읍 씨가 이제 앞장을 서 가지고 시사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오랜 그 한 40일 동안 그 매일 나와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물통을 이제 53년도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물은 70년대 중반까지 마을 주민들의 식수원이자 생활용수로 유용하게 쓰였는데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이웃 마을에서 얻어올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 마음대로 이웃 동네 가서 사정 안 하고 자기네가 오면 언제라도 이제 물을 길어다 먹을 수 있고 그때는 식수로도 쓰고 또 목욕도 하고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이 시사자들에게 고마움도 있었고 그 옛날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을 기르러 온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을 이곳. 지금은 자풀만 무성한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쉬움은 많지만은 그때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고 풍부하게 사니까 이걸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세월이 지금 이렇게 방치해가지고 참 그전에는 이 나무가 우거지기 전에는 저기서 비석이 항상 보였거든요. 나무가 우성지고 풀이 무성하니까 여기 그 자체가 비석이 있는 줄 모릅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예. 7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도는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멀리 타국에서
고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걱정했던 제일 제주인의 고향 사랑만큼은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어려웠던 시절 고향 우도에 온정을 베풀었던 제일 제주인들이 또 있습니다. 우도에는 다섯 개의 제일 제주인 공적비가 남아 있는데요. 그중 두 번째 공적비를 찾아 서광리로 향했습니다. 1986년 우도가 면으로 승격되면서 우목동에서 서광리로 마을 이름이 변경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면되기 전에는 리가 하나였습니다. 연평리. 그 이후에 86년 4월 1일부로 면 승격 이후에 리가 네 개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마다 리민회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광리에 주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김두한이 교포님이 이 땅을 자기가 사가지고 이 마을회관을 건립해라고 해가지고 기증한 좀 고마운 분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바로 이분이 땅을 사가지고 기부한 땅이 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두한 선생의 거룩한 고향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 공덕비에 고마움을 새겨놓았습니다. 우리 제일교표 김두한 선생은 일본에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본회관 건립에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해줬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서기 1988년 4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면 승격이 되면서 초대장이 오종령인데 서광리 주민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공덕비를 세운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여객선은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우도로 향합니다.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는 우도 천지랑. 초입에는 해녀상과 함께 기념비 하나가 우뚝 서 있는데요. 바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 저항했던 우도 해녀들의 항일운동 기념비입니다. 일본의 수탈과 착취에 맞서 항일운동에 동참했던 우도 해녀들.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비 건립에 많은 우도 주민들이 함께했는데요. 멀리 일본에서도 성금을 보내왔습니다. 해녀 항쟁 기념비는 꼭 세워져야 할 곳에 제주 최초로 세워졌습니다. 이것도 우도 면민의 자력의 힘에 의해서 자료 발굴을 하고 다음에 힘을 모아서 돈을 모았는데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게 또한 일본 제일교포들한테도 또 알려지고 그다음에 부산에도 알려지고 이렇게 해서 우도 출신 제일교포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바로 이곳에서 항일운동이 진행됐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세워졌다고 여겨집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힘든 물질을 하며 살아온 제주 해녀들. 이들 역시 일제의 수탈과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태화계 몸을 의지하고 멀리 일본과 러시아까지 출가 물질을 나갔던 강인한 해녀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우도 청년 야학 교사 강관수는 제주 여인의 애환과 숙명을 담은 해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제주도에 가이 없는 해녀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야라 아침 일찍 집을 떠나 황혼되면 돌아와 우는 아기 전 먹이며 저녁밥 준다. 배움 없는 우리 해녀 가는 곳마다 저놈들의 착취기관 설치해놓고 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간다. 1931년 일제 착취와 억압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해녀 항일투쟁. 해녀들은 비창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야학에서 그를 깨우친 우도 해녀들도 항일운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우도를 비롯한 구좌읍 일대 해녀들이 시작해 제주 전역으로 확산된 해녀 항일투쟁. 1930년대 국내 최대 여성 항일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우도에서 해녀들이 할 일이 바다에서 전복을 따고 미역을 따는 겁니다. 하지만 제값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울추를 처음에는 이틀 못했습니다. 이것을 난 우도의 삼총사를 할 수 있는 광관순, 신재홍, 김성호 이분들의 야학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해녀들은 낮에는 밭에 가서 검질도 메고 바당에 가서 전복도 따고 밤에는 또 굴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일본이 하는 그 행태가 너무나 심해서 결국은 1931년, 32년에 조직적으로 제주 해녀 항쟁에서 우도에서 배 타고 가면서까지 세와리에까지 가면서 우도 항쟁에 참여했던 겁니다. 우도의 청년 지식인들은 야학을 통해 해녀 항일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해녀들은 낮에는 물질하랴 밭일하랴 고된 삶 속에서도 밤이 되면 야학에 나가 공부를 했습니다. 야학은 해녀들이 일제에 항의하는 항일투쟁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야학 이전부터 우도에서는 교육에 대한 열의가 뜨거웠습니다. 바로 제주 최고의 의숙이 우도에 세워진 건데요. 1915년에 영명의숙이라는 학교가 들어섭니다. 제주도에 의숙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의숙이 바로 영명의숙입니다. 다른 데서는 보통 해봐야 20명, 30명, 50명 단위인데 여기는 160명까지 수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우도리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모든 자식들을 영명의숙에 보내가지고 배워야 한다, 깨쳐야 한다. 이런 새 시대에 따라서 이런 분위기가 교육에 대한 분위기가 우도에 있었다는 거죠. 우도 청년들의 항일운동은 일본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우도 출신 이봉춘은 오사카에 성심야학을 세우고 문맹 퇴치와 민족 교육에 힘썼습니다. 이봉춘이라고 15살에 그 배를 탑니다. 오사카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교포들이 너무나 생활에서 비참해서 그래서 거기에서도 의숙을 세웁니다. 야학을 세우죠. 그 이름이 바로 성심야학교입니다. 거기에 창가도 이제 만들고 우리들은 배고픈 조선의 형제 자매여 힘내자 배우자 이렇듯 우도는 환경이 아주 오래전부터 교육적인 환경이 조성돼 있어서 이렇게 뜻 있는 인사들을 많이 배출한 고장으로 우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한 교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학생 수가 줄자 연평초중학교로 통합되고 지금은 우도초중학교로 교명이 바뀌었습니다. 학교가 합쳐지기 전인 연평중학교를 지을 당시 제1제주인들이 함께 힘을 보탰는데요. 마을에서는 학교 교실을 증축해 기증한 우도 출신 제1제주인들을 기념하기 위해 연평중학교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숭고한 뜻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연평에 출신 여러 명들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일해서 성금을 모금하고 후학에 후학 양성에 큰 뜻을 갖고서 건축 기금을 조성해서 거액을 모금했는데 이를 통해서 두 개의 교실을 기증했다라는 내용으로 앞면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마을 지주들의 후원에 힘입어 토지가 무상으로 지원되고 멀리 일본에서도 뜻을 모아 성금을 보내왔습니다. 우도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던지 모두 하나가 되어 학교 건립에 뜻을 함께했습니다. 광복 후 우도는 매해 초등학교 졸업생들을 배출했지만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중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설립은 우도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우도에는 초등학교는 일제시대부터 있었는데 중등교육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민학교를 통해서 중등교육의 일부를 해소하긴 했지만은 해방된 이후에 중등교육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지만 당시에 문교부에서가 일면 일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우도인 경우에는 구좌면에 포함되어 있어서 중학교 설립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부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부지 위에 우도를 떠난 출향민과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제일교포분들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도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건축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도 지역에서의 중등교육의 출발점을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학교 설립을 위해 우도 주민들은 섬 안팎으로 적극 나섰습니다. 중학교 설립 기성회를 조직하고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한 설립 자금 모금도 시작했습니다. 또 출향민들을 비롯해 제1교포들을 찾아다니며 도움도 호소했습니다. 제1본 연평중학교 중축기성회를 결성하고 동경대표로 정창흡 씨 그리고 대판대표로는 김덕구 씨가 연평중학교 교장선생님께 보낸 편지글이 있습니다. 이 편지글을 읽어보면은 당시 제1교포들이 일본에서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고향에 대한 사랑 그리고 고향에 있는 후배들이 앞으로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글을 보내면서 소중하게 모아놓은 성금이 훌륭하게 잘 쓰이기를 당부하는 그런 편지글이 담겨 있습니다. 제주와 일본을 오가는 비용이 비싸서 고향에 한번 오가기도 힘들었던 시절. 제일 제주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신을 통해 고향 사랑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가난했던 고향의 후학들을 위해 멀리서도 도움의 손길을 마다하던 우도 출신 제일 제주인들. 그들의 사랑과 지원으로 아이들의 꿈이 오늘도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 여러 어려운 가운데에 먼 타국으로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오직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고향에 대한 사랑, 그리고 고향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린 후세들을 위해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고향으로 보내줬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드넓은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고마움을 항상 잊지 않고서 마음에 되새길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꿈을 쫓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야 했던 제일 제주인들. 그들은 빠듯한 이국 생활이었지만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이 잡히면서 고향을 향해 뜨거운 정성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도 조일리 마을 출신 제일 제주인 김추일 선생은 1988년 고향을 방문했을 때 옛 학교에 후학들을 위해 교훈탑을 세웠습니다. 교훈탑에는 소년 시절 일본으로 건너가 불굴의 개척 정신으로 진력을 다해온 영재 김추일 선생. 잠시 고향을 방문해 모교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선뜻 사제를 내놓아 후배들이 한평생 보람된 삶의 지표가 될 교훈탑을 세운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후배들을 대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그 아버님도 유경 사업에 뜻을 두셨고 다음에 그 유지를 또 받드는 의미도 되고 다음에 이영 말리에서 고생을 하면서 이 후손 그리고 교학 교육을 통해서 후배들을 키워야 한다는 그런 남다른 그 애양심이 배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작은 거지만 선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여깁니다. 제주 본섬과도 떨어져 있어 더욱 척박했던 섬 우도. 너도나도 일본으로 건너가던 시절
섬의 청년들도 고향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많은 이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됐지만 고향을 떠난 제일 제주인들에게는 돌아올 수 없는 고향이 됐습니다. 그들이 남긴 고향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마을과 학교를 지키고 있습니다. 1960, 70년대만 하더라도 제일교포로부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질적인 도움도 받지만 또 하나는 나도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해야겠다는 정신적인 도움도 받았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우리 오늘의 제주도를 만들고 오늘의 우리를 만들고 오늘의 나를 키워준 토양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갚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제일교포들이 지금 어렵게 사는 분들도 꽤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또는 마을에서 이렇게 제일교포와 같이 교류하면서 이렇게 복원의 정을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섬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자나깨나 고향을 그리워했던 제일 제주인들, 어렵게 살아왔던 고향을 잠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자신도 삶의 여유가 없지만 떠나올 때 궁핍했던 고향 마을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고향에 보내온 뜨거운 온정, 그 애향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앞으로도 고향 우도를 환히 비출 것입니다.